네, 이번에는 대웅 제약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쓰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네요. 정확히는 이제 대웅제약이 SK증권의 이제 임직원을 만나서 이제 리포트를 경쟁상 메디톡스의 리포트를 쓰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을 메디톡스에 대한 리포트군요. 네, 네. 전달을 했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는 이제 해당 SK증권 그 애널리스트와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소환을 해서 이제 1차 면담을 마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그 업계에서도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경쟁 관계고 또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대웅제약이 이렇게 SK증권의 어떤 이제 경쟁사의 우호적인 리포트를 쓰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들을 조금 살피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SK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 월요일쯤에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에서 이 SK증권에 해당 이제 경쟁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와 그 리서치 센터장을 불러서 이제 좀 면담을 좀 했고요. 향후에 뭐 어떤 질문들을 오갔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뭐 대웅제약과 SK증권 간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이슈가 좀 불거진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런 청탁 의혹이 이전에도 조금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자, 1차로 일단 당사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3차 조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그 금감원에서 좀 2차를 이제 조사로 진행할지 또 다시 면담 형식으로 그냥 끝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좀 이례적이라고 이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네들 회사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지 말아달라라고 뭐 증권사에 어떤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경쟁사에 대해 우호적인 리포트는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거는 또 자본시장에서는 또 처음 있는 일인가 봐요. 금융감독원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어떤 조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정말 향후 조사를 계속 해 나갈 그런 이슈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 임원 SK증권 임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가 아닌 이렇게 SK증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을 경우 그게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상에서 이 압박의 주체가 대주주일 경우 그러니까 SK증권의 대주주한테 이렇게 압박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임직원한테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고 실제로 그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처벌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조항은 지금 없다는 조항이 없군요. 네,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 찾아봤더니 이제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대주주가 자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조건을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뭐 2년 이하 벌금 처해진다 이런 조항은 있는데 임직원이 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자, 금감원의 이제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지금 소송 되게 오래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 한 5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보다 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는 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2017년부터 법적 갈등을 이제 빚어왔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이제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랑 이런 톡신 제조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그게 아니고 우리도 자체 국내 토양에서 얻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민사, 형사 이런 법적 공방을 이제 이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균주 소송을 벌였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좀 무혐의로 이렇게 종결이 좀 됐고 대웅제약에서 올해 2월에 메디톡스와의 그 민사 1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이 원래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올해 이제 갑자기 이걸 재수사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재수사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송사에 다시 휘말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자 미국과 국내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는 무혐의가 났다고 말씀 주셨고요. 자 국내에서는 일단 형사가 무혐의가 나섰다가 다시 조사를 해서 1심에서는 지금 대웅제약이 패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대웅제약과 관련한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